자동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GLE 350D 포매틱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8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5.26으로 65% 이상 남았네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다음 도어 쪽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내분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5.39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2열 폴딩 하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사이드미러 안쪽 후측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살펴보시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있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1,156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크루즈 컨트롤, 패들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핸들 뒤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 하만 카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네, 선루프 작동 잘 됩니다. 앞쪽에는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쭉 살펴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도 이용 가능하시고 서스펜션 조절 버튼 있습니다.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입니다. 가운데 컵홀더 2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전혀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네, 찢긴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2 살펴볼 텐데 아래쪽에 언덕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GLE 350D 포매틱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